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체 1566세대 중 159세대로 구성되며 전세대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훌륭한 채광을 자랑합니다. 또 세대 구성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실 공간은 발코니 확장형 모델룸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먼저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입니다. 네. 바닥은 청소하시기가 쉽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이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되어서 현관 입구부터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쪽으로는요, 온 가족의 계절별 신발 수납하기에 충분하도록 넉넉한 신발장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또 옆에 있는 전신경 좀 보세요. 네, 이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전신경인데요. 현관 입구에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현관을 더 넓게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외출 전에 한 번 더 온 매무새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게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거울샷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곳에서 사진 찍으시면 우리 집 포토스팟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현관 에어샤워와 에어샤워 브러쉬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외출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장 하부를 보시면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자주 신는 신발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짠! 이 단열과 소음 방지에 효과적인 현관 중문으로 이렇게 멋진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현관부터 마음에 쏙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현관 입구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시공이 되어서 외출 시 한 번의 터치로 조명 및 가스 제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콜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바닥 난방이 일부 적용돼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욕실을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기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욕조도 마련되어 있고요. 욕실 용품을 충분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 수납 공간이 여유 있는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을 설치해드렸습니다. 또 내부에는 가이드바가 시공되어 보다 안전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수납장 내부에 콘센트를 시공해서 드라이기 등 사용도 편하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은 침실 2번 방입니다. 네. 넉넉한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정말 여기가 59타입이 맞나 싶은데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공간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모델룸이고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안쪽으로는 메리평 드레스룸을 시공해서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해드렸습니다. 이 시스템 가구는 확장 시 제공되는데요. 자녀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제일풍경채라서 가능한 아주 유니크한 공간입니다. 이 수납 공간이 매우 충분해서 요즘 옷에 관심이 많은 자녀분들에게도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여기에 유상 옵션으로 이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시면 분리된 공간으로 더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창도 넓고 또 시원하게 잘 시공돼서 채광이나 환기도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방 정말 예쁩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침실 3번 방입니다. 안락함을 주는 공간인데요.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해서 오래도록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벽면은 이거 뭔지 아세요? 뭔가요? 친환경 실크 벽지인데요. 새집 증후군 걱정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큰 창은요. 채광은 물론 환기까지 꽉 잡아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거기에다가 각 실별로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앞쪽으로는 대기 전력 차단과 조명, 난방 제어가 가능한 스위치로 네.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톡톡하게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문은 실타! 유상 옵션으로 멋진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개방감 있는 방을 꾸며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방은 자녀방은 물론 서재나 취미룸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해 보실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정말 59 타입의 네. 이런 공간, 와, 정말 좋은데요? 정말 놀랍죠? 네. 항상 수납 공간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 걱정은 제1건설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 발코니 확장 시 복도 한쪽으로 이렇게 벽면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이 가능한 내리평 복도 장식장과 판넬을 시공해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 제1풍경채는 경마장 출입 금지해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완벽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버리는 공간 없이 이렇게 제1이 알아서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주니까 네.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옆쪽을 보시면요. 이 벽면에 부착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월패드를 통해서 조명과 난방, 가스 제어는 물론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해 편리한 스마트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리하고 싶은 주방을 같이 둘러보실까요? 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로 편리한 주방 동선을 확보해드렸고요. 또 상하부장이 설치되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방 TV폰을 기본으로 설치해드렸고요. 발코니 확장 시 하이브리드 인덕션, 전기 오븐을 제공해드려 주방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전제품도 일반형, 디스펜서형, 오브제 냉장고처럼 다양한 냉장고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설치하실 수 있고요. 네. 빌트인 김치냉장고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집 분위기와 잘 어울리도록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잠깐 둘러봤었는데요. 자, 일단 열어보시면요. 짠! 어때요? 네, 요즘 정말 핫한데요. 슬라이딩 시스템 수납장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정말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말 근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방 상판과 벽체는 내구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가진 엔지니어드 스톤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까지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또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또 세탁수전과 하부수전을 시공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용도실 안쪽으로는요. 하향식 피난 사다리와 에어컨 실외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실! 정말 5구 타입 거실 맞나요? 5구 타입 거실 맞습니다. 네, 와, 이 온 가족이 모여도 여유로운 거실입니다. 또 TV 시청 시에도 여유롭도록 넓은 공간으로 설계해드렸습니다. 또 우물 천장을 적용해서요, 더욱더 깊이감과 개방감이 더해진 거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발코니 확장 시 거실의 전면부는 아트월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또 거실에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거실 창호는요. 로이복층 유리로 시공돼서 단열과 소음 차단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실 여유 있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안방입니다. 보시기에도 정말 여유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정말 여유있어요. 정말 넉넉한 침실로 부부 침실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왜요?
저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제 드레스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제1의 드레스룸은 더 특별합니다. 발코니 확장 시 파우더 장미 시스템 가구를 제공해드려 계절별 의류를 더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유상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과 분리할 수 있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드립니다. 또 화장대에는 터치라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명 걱정 없이요. 편하게 화장 및 외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정말 이렇게 크고 완벽한 드레스룸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로 정말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네. 정말 이러다가 제1건설 큰일 나겠는데요. 왜요? 설계부터 디자인, 공간 구성까지 기가 막히니까요.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어메이징한 제1 풍경채 센트럴파크의 부부욕실도 함께 보시죠. 부부욕실엔 샤워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습식과 건식으로 공간을 구분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바닥은 일부 난방이 적용이 되어서 겨울철에도 쾌적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울 수납장을 설치해 드려서 욕실 용품도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상호출 기능의 욕실 스피커폰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 또 발코니 확장 시 비데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쾌적한 욕실 생활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살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요. 솔직히 작은 평수라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구석구석 많은 수납 공간과 또 특화 설계로 만족스러운 구조라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아, 저 네. 이제 안과 좀 다녀와야겠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제1풍경채 네. 센트럴파크를 보고 났더니 네. 온 세상이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로만 보이는 거 있죠? 아, 맞습니다.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보신다면 이제 다른 아파트는 눈에 들어오지 않죠. 네. 자, 그럼 이상으로 보는 것, 누리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특권인 익산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